빠방하이, 떠올리기만 해도 설레는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즐겨 먹는 크리스마스 음식들, 케이크, 파스타, 스테이크, 이외에도 세계에는 우리가 몰랐던 독특한 크리스마스 음식이 많습니다.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세계의 신기한 크리스마스 음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성단지에라고 부르는 중국의 크리스마스,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에 캐롤도 흘러나오고요. 연인, 가족, 친구들과 모여 버거를 먹는 등 분위기를 내는 날입니다. 그러나 중국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 아니란 사실. 직장인들은 크리스마스에도 출근을 하고요. 학생이라면 시험기간이 걸릴 때도 있다는, 이건 중국 정부가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국,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국의 체제를 흔들만한 미신이나 종교는 경계의 대상, 중국인의 90% 이상이 종교가 없는 이유이죠. 특히 서양의 종교적 기념일인 크리스마스는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편, 대신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려 노력합니다.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보다 12월 26일을 더욱 강조하기, 바로 중국의 국부 마오쩌둥의 탄신일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12월 26일이 되면 마오쩌둥 기념관을 방문하려는 인파로 베이징 천안문 광장 앞이 인산인해가 된다고 하네요. 종종 강력한 크리스마스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감도는데요. 종교활동과 공연은 물론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거나 파는 행위, 백화점의 성탄 기념 세일 모두 단속 대상이라는, 신기한 건 단속 대상에 사과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응? 사과가 왜요? 중국엔 특별한 크리스마스 문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과를 주고받기, 중국 고유의 풍습은 아니고 개혁개방 이후에 생긴 문화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중국어로 핑안예, 평안한 밤을 기원한다는 뜻. 여기서 사과는 중국어로 핑거입니다. 핑안과 핑거,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핑안예에 사과 핑거를 선물하기 시작한 거죠. 사과에 대한 속설도 한몫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에 사과를 길게 깎으면서 거울을 보면 자신의 미래 반려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중국 마트에 가보면 예쁘게 포장된 사과가 넘쳐나는데요. 사과 겉면엔 금색 글씨로 각종 덕담이 쓰여있죠. 고가의 사과 선물 세트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술 도안 사과라는 이름의 이 선물 세트, 보통 사과보다 크기가 서너 배에 각각 용, 호랑이, 매를 조각해 헤겨 넣었다는, 이건 무려 700만원. 이럴 거면 사과 마크가 새겨진 아이폰을 사주겠다며 엄청난 논란이 되었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에 사과를 선물한다니 처음 보는 풍경이라 신기하네요. 크리스마스의 나라, 산타의 고향 핀란드. 해마다 로바니에니 산타 마을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편지가 수십만 통씩 도착한다고 합니다. 편지 봉투에 산타클로스 핀란드라고만 써도 오케이. 굴뚝을 타고 몰래 들어와 선물을 두고 간다는 산타 할아버지. 핀란드의 산타클로스는 다릅니다. 방문을 노크하고 이 집에 착한 아이가 있는지 물어본 뒤 직접 선물을 주고 돌아간다고. 크리스마스는 핀란드어로 요울루, 메리 크리스마스는 휘바 요울루아인데요. 핀란드 사람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척 중요한 명절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죠. 1년을 손꼽아 기다려온 만찬을 먹을 수 있거든요.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 등 코스별로 세심하게 준비하는데요. 부동의 메인 요리는 오븐에 통째로 구워낸 커다란 햄, 당근, 고구마, 무등을 쪄서 만든 캐서롤, 자두잼을 곁들인 바람개비 모양의 타르트인 요울로 토르투가 있죠. 핀란드 버전 진저브레드는 히파카쿠인데요. 사람, 동물, 별, 꽃 등 다양한 모양으로 쿠키도우를 구워낸 뒤 온 가족이 모여 데코하는 게 크리스마스 전통이죠.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하고 트리에 걸어놓기도 한다고. 음료로는 레드와인에 보드카와 향신료를 넣어 따뜻하게 데운 블랙이를 즐겨 마십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핀란드 크리스마스 음식은 흰 쌀죽 20%, 우유, 계피, 설탕을 넣어 끓인 쌀죽에 달달한 건포도 시럽을 곁들이기, 설탕물에 밥 말아먹는 맛이라고. 20%에는 재미있는 트릭이 하나 있습니다. 아몬드 하나를 숨기기. 이 한 알의 아몬드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행운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다 먹고 남은 음식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인데요. 산타클로스를 돕는 엘프들을 위해 남겨두는 거라고 하죠. 같이 사는 동물들에게도 선물을 베풉니다. 예로부터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축들에게도 특식을 내준 건데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반려견이나 반려묘에게도 꼭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다고 하네요. 핀란드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크리스마스의 진심인 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별미는 민스파이. 크리스마스부터 12일간 매일 하나씩 먹는 풍습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다면 새해에 행운이 온다는 믿음이 있죠. 민스파이는 산타 할아버지의 최음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선물을 기다리며 벽난로 근처에 민스파이와 셰리즈 와인 한 잔, 당근을 놔두는 어린이들. 물론 당근은 루돌프 몫이라고. 영국의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식탁에 둘러앉아 크래커를 잡아당기는 모습입니다. 30cm 정도
안에도 사탕 모양의 크래커, 작은 장난감, 종이왕관, 농담이 적힌 쪽지가 들어있고 양쪽 끝에는 화약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같이 사탕 리본을 잡아당겨 크래커를 터뜨리면 파티가 시작됩니다. 쪽지에 적힌 농담을 서로에게 읽어주고 종이왕관을 쓴 뒤 다 같이 건배를 하죠. 식탁 가운데 자리 잡은 건 통째로 군 칠면조입니다. 받아온 칠면조가 워낙 커서 냉장고 대신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놓기도 한다는 백미는 크리스마스 푸딩입니다. 거무스레한 방구형의 찜 케이크로 빅토리아 시대부터 먹어온 전통 음식인데요. 정석은 예수와 12제자를 기리는 의미로 13가지 재료를 넣는 것. 가족마다 재료는 조금씩 다르지만요. 보통 건포도, 말린 살구, 사과 등 과일 종류에 아몬드, 흑설탕, 소기름, 맥주와 브랜디가 들어가죠. 오랜 시간 공들여야 하는 슬로푸드로 장시간 숙성시킬수록 재료가 잘 어우러져 녹진해진다고 하죠. 만드는 날도 따로 정해져 있을 정도 무려 한 달 전부터 준비한다는 바로 스톱 선데이. 젖는다는 뜻의 스톱. 크리스마스 한 달 전에 일요일이죠. 이날은 온 가족이 모여 나이가 어린 순서로 푸딩을 젓는데요. 마지막에 서프라이즈 선물로 은화를 넣습니다. 누가 먹을지 모르는 재미가 있긴 하지만 부작용으로 은화가 목에 걸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손 많이 가는 크리스마스 푸딩. 먹기 전 다시 2시간 정도를 쪄내고요. 큰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린 후 데운 브랜디를 한 국자 붓습니다. 불을 붙이면 파란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는. 잘못하면 힘없이 빛이 꺼지기도 하지만 이걸 보며 깔깔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게 영국의 문화죠. 불꽃이 사라지면 푸딩을 잘라서 버터와 생크림을 곁들이는데요. 오랜 시간 공들이는 만큼 연초까지 두고 오래오래 먹는다고 하네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는 매년 BBC에서 방송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연설을 보는 게 루틴이라고. 영국식 크리스마스 역시 특이하네요. 크리스마스에 이런 음식도 먹어? 싶은 요리도 많습니다. 먼저 체코의 잉어튀김. 생선이 귀한 체코. 1년에 단 한 번인 크리스마스는 생선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 중에서도 행운의 상징인 잉어를 즐겨 먹는데요. 동전 모양을 닮은 잉어의 둥근 비늘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맘때쯤이면 체코의 시장은 요리에 쓸 잉어를 구하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거의 모든 체코인이 크리스마스에 잉어튀김을 먹는데요. 채소와 향신료를 넣고 데쳐낸 고소한 잉어에 으깬 감자와 절인 양배 배추를 곁들여 먹죠. 이탈리아어로 크리스마스 이브는 비질리아 디 마그로, 성당에서 육식을 금하였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육류 대신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식탁에 올리는데요. 카폰마그로는 빵과 빵 사이에 해산물을 채워먹는 요리입니다. 생선, 조개, 새우 등 해산물과 야채를 섞어 피라미드처럼 쌓아올리고요. 흐른 올리브와 엔초비로 장식을 한 뒤 맨 위에는 랍스터를 얹는 고급 요리이죠. 러시아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부를까요? 불밭깃기. 발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날은 셀료드카 포드 슈보이를 즐겨먹는데요. 줄여서 슈바. 바로 모피를 입은 청어입니다. 청어도 추울 테니 옷을 입혀주자는 것. 소금에 절인 청어와 삶은 감자, 보라색 비트, 주황색 당근, 노란색 달걀, 다양한 빛깔의 재료들을 사워크림과 함께 층층이 쌓아 만들죠. 손이 너무 많이 가서 크리스마스처럼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다고. 도수가 높은 보드카와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맛은 잘 상상이 안 가네요. 노르웨이에 가면 현지인들이 장난식으로 물어보는 말. 루테피스크 먹어봤니? 이 비주얼 좀 보세요. 일명 생선 젤리. 호불호가 강한 게 우리나라 치면 홍어와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금에 절여 자연풍으로 말린 흰살 생선을 며칠 동안 불려서 만든 음식입니다. 말렸다가 부풀었다가 이 과정을 거친 생선은 젤리같이 탱글탱글해지는데요. 고관이와 비슷한 식감에 차갑고 짠맛이라고. 북아메리카 위쪽의 추운 지역인 그린란드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맛닭이라 부르는 음식을 먹습니다. 고래 껍질. 지방층이 붙어있는 고래 표면의 껍질을 썰어먹는 건데요. 보통 수육처럼 삶아서 먹지만 날 것으로 먹기도 한다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크리스마스, 전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음식도 다양하네요. 유럽 문화권에서는 메인디시만큼 디저트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를 지닌 디저트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독일의 슈톨렌이 있습니다. 설탕에 조린 과일 껍질과 견과류가 들어있는 큼지막한 빵. 듬뿍 올라간 하얀 슈가 파우더는 마치 아기 예수가 요람에 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더욱 의미가 깊죠. 한 달 내내 먹는 빵으로도 유명합니다. 12월 초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한 조각씩 얇게 잘라 먹으며 크리스마스 오기를 기다리는 설렘 있는 빵이죠. 상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은 너. 수분을 다 날린 과일을 사용해서 보존성이 매우 뛰어나 3개월까지도 거뜬하다고 하죠. 스페인에도 크리스마스와 새해 먹는 특별한 빵이 있습니다. 로스콘 데 레예스, 줄여서 로스콘. 영어로는 왕들의 반지라고 불리는 스페인의 전통 케이크인데요. 사이에 생크림을 바르고 슈가 파우더와 과일로 장식한 대형 도넛 같은 비주얼. 둥근 모양은 왕의 왕관을. 무화과, 모과, 체리 등 설탕에 절인 과일은 왕관의 보석을 나타낸다고 하죠. 먼 옛날부터 겨울의 끝과 봄이 시작하는 시점에 농업의 신을 기리는 의미로 먹었다는 로스콘. 몰래 콩을 하나 숨겨놓는데요. 그 콩을 씹은 사람은 그날 하루 왕처럼 행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장난감과 콩을 넣는
하는데요. 장난감에 당첨되면 행운이, 통에 걸린 사람은 빵값을 쏴야 한다고. 부시드 노엘은 프랑스의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케이크입니다. 나무장작을 뜻하는 부시, 진짜로 장작 하나를 그대로 테이블에 올려놓은 모습인데요. 전년에 남은 땔감을 모두 태워버려야 사악한 기운이 사라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인들. 그런 의미로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 부시드 노엘을 먹으며 가정의 평화를 기원했다고 하죠. 여기에 얽힌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가난한 청년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할 수 없자 리본을 묶은 장작을 주며 따뜻한 마음을 전한 것에서 유래됐다고. 호주의 크리스마스는 무더위 속에서 찾아옵니다. 눈썰매가 아닌 서핑보드를 타고 해수욕장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호주 버전 산타들. 한여름 크리스마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인데요. 음식도 차가운 칠면조고기를 먹는 등 찬 음식을 선호합니다. 디저트도 마찬가지. 머랭을 베이스로 생크림과 키위, 딸기 같은 계절 과일을 얹은 파블로바를 즐겨 먹는데요. 여름에 어울리는 가벼운 케이크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레리나로 칭송받는 안나 파블로바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미 알고 있던 디저트도 있는데 이런 의미가 깃들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각 나라의 문화가 녹아있는 크리스마스 음식들, 이렇게 모아보니 재미있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북유럽 문화 핀란드 편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잘리톨?